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 건데요. 우동입니다. 이게 집 근처에 일본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서 일본 우동을 사봤는데 어떨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을 받아야겠죠? 뜨거운 물을 받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뜯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신기하다. 일본 라면. 아, 이렇게 돼 있네. 우동이네, 우동. 우동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고 완전 우동이네. 이게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위가 없어. 가위 가져오기 귀찮아. 모든 건 손으로 해결할 거야. 가위가 있어야 되는 건가? 가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한번 잘라놔야지. 나와. 잘라서 이 면을 넣어볼게요. 자, 이제 면을 뜯었으니까 면을 넣어줘야 하는데 너무 뻑뻑해. 소스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톡! 됐다! 자, 이렇게 면을 놔주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뿌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소스? 아니, 가루. 라면 수프 같은 거죠. 우동 수프를 넣어볼게요. 우동 수프. 아, 나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것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데, 이게 이 그림에 있는 이거 같거든요. 이거? 과연 우리나라 라면이랑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동의 준비는 끝납니다. 물을 받아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물을 떠올게요. 제가 저희 집에 뜨거운 물 정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일본 라면처럼 그냥 여기도 여기 선이 있거든요. 선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동안 놔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거는 이상 새우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 면은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평범한 우동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다 익어서 이제 이렇게 잘 부스러집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이거부터 맛을 봐보겠습니다. 뭐지? 살짝 느끼한 맛이 있네. 일본 우동은 살짝 느끼한가? 여러분, 근데 저 이거 조리법 틀렸어요. 여기 알고 보면 조리법이 있는데 이렇게 물에 끓이라네. 이렇게 물에 끓이고 1분 그 다음에 해서 이 스프를 넣고 이렇게 먹는 거라는데 괜찮아요. 뭐 음식은 만들어 먹는 거니까요. 저 새로운 방법을. 일단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요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I'm very hungry. 자, 면을 이만큼 집어서 여러분, 좀 짜요. 좀 짜고 느끼한 맛이 있어. 김치가 필요해요. 이게 뭐지? 내가 먹던 우동하고 맛이 달라. 근데 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과자 맛, 알새우칩 있죠? 알새우칩 맛이에요. 알새우칩에 그냥 면이 추가된? 그러면 국물을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아, 국물도 짜! 짜! 모든 게 짜! 근데 일본 음식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했었어. 네. 일단 이 음식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과자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국물 좀 짜요. 그리고 모든 라면은 똑같이
자, 여기 있는 건 그냥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 알았고요. 모든 나라나 상관없이. 자, 여러분들 오늘 먹은 나나나나 우동. 우동? 이거 우동 아닌가? 나나 누르누 우동 미 이거 아닌가? 우동. 우동을 먹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과자 맛. 여기 있는 거는 알새우칩이랑 좀 비슷한 맛이 나고 전체적으로 좀 짠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의 입맛에 맞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먹고 싶으시면은 주변에 일본 음식 파는 데서 한번 사두시면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음식으로 올게요. 안녕.